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레스테이 피로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찰스 디킨스. 이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코퍼필드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작품들 중에서 나는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한다.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하지만 나는 내 공상이 낳은 자식들의 자상한 부모이다. 또 그 자식들을 나만큼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도 달리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의 자상한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에 드는 한 자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데이비드 코퍼필드이다. 네, 디킨스가 사랑하는 자기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데이비드 코퍼필드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읽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읽어보셔야 되겠죠. 디킨스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 작품, 네, 데이비드 코퍼필드,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내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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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자마자, 내놓자마자, 예. 빛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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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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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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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내다, 겁내다, 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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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내다, 퍼내다, 따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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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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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견뎌내다는 띄어요. 어허. 어? 떠내다까지는 붙여. 떠내다까지는. 근데 견뎌내다 띄어요. 오. 밝혀내다 띄어요. 밝혀내다 띄어요. 만들어내다, 만들어내다 띄어요. 오. 이루어내다 띄어요. 이렇게 내다도 띄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내놓다, 내놓자마자, 자마자가 어미니까. 근데 내다 할 때, 내다가 빛내다 할 때 붙어요. 성내다 붙어요. 탐내다 붙어요. 겁내다 붙어요. 해내다 붙어요. 퍼내다 붙어요. 따내다 붙어요. 떠내다 붙어요. 이 세자일 때는 다 붙었네. 그쵸? 근데 네자 이상은 다 떨어져 봐봐. 견뎌내다, 견뎌 띄고 내다, 밝혀 띄고 내다, 만들어 띄고 내다, 이루어 띄고 내다, 이렇게 띄고 내다. 이렇게 네자 이상 할 때는 이상하게 띄네요. 신기하네요.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영꼬님의 소나무와 구절초네요. 제목이 신기하네요. 소나무에 초점을 맞추든지 구절초에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둘을 선택했네요. 새털구름 사이로 산들바람 다가서는 계곡, 운무 속 전경, 청량한 물소리에 화음 붙이고, 근데 이제 계곡이 명사고 운무 속 전경도 명사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새털구름 사이로 산들바람 다가서는 좀 이상하죠. 새털구름 사이인데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산들바람이 다가서는 계곡이라고 좀 이상하죠. 그리고 새털구름이 있는데 다시 운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돼야 될 것 같은데, 산들바람 다가서는 계곡, 거기에 운무 속, 운무 속, 청량한 물소리, 운무 속, 청량한 물소리가 화음 붙인다, 화음 붙인다, 이렇게 청솔 가지에 여기저기 남긴 은은한, 남긴 수식구가 있는데 은은한 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죠? 여기저기 남긴을 표현했죠. 여기저기 은은한 잣나무 향기, 예? 잣나무 향기, 이놈이 눈안에, 눈안에 서린다. 예? 청솔 가지, 청솔 가지로 해놓고 잣나무 향기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청솔 가, 청솔 가지락 해놓고 여기저기 은은한 나무 향기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고 눈 안에 서린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길섭, 등산로 길섭에 피어난 향기. 위에가 이 나무 향기를 언급했는데 다시 여기 향기를 하잖아요. 달콤한 촉감으로 하늘하늘, 등산소 길섭에 피어난 못. 향기는 나무 향기 위에 했잖아요. 응? 이게 여기 향기면 안 되지. 등산소 길섭에 피어난 추억, 비탈길에서도 달콤한 촉감으로 하늘하늘 이렇게 한다든가, 가슴으로 피어, 가슴으로 지는 꽃, 응? 환한 미소로 세월 밟고 서서 살랑살랑, 무엇이? 가슴으로 피어서 가슴으로 치어 피우는 꽃. 아까 추억이니까. 추억이 그러잖아. 추억은 가슴으로 피어 가슴으로 지는 꽃이 추억이니까. 환한 미소로 세월 밟고 서서 살랑살랑. 가능하죠. 위에다 추억을 했으니까. 봐봐. 등산로 길섭에 피어난 추억이니까. 이 추억은 가슴으로 피어 가슴으로 지는 꽃이 맞잖아요. 나르는 나는이 맞죠. 나는, 나는 가벼움으로 따스함 드리우는 사색의 그림자 좋고요. 한없는 고요 두 손으로 모아 좋고요. 빛나는 햇살 속에 넣어두고 두 손으로 모아서 빛나는 햇살로 빛나는 햇살로 이거를 말리며 고요를 갖다가 빛나는 햇살로 말리며 그림처럼 이슬 적시어 어제를 하얗게 지우듯 하면 좋잖아. 어제를 하얗게 지우듯 단아한 속살로 단아한 속살로 어제를 하얗게 지우듯 단아한 속살로 문지른다 할까? 단아한 속살로 단아한 속살로 단아한 속살로 어루만진다?
어루만진다 할까? 어루만진다. 한적한 오솔길. 에, 꽃구름 비창 풀고 파랗게 물든 바람꽃대여 깃 펴고 깃 펴고 이제 추억을 아까 했으니까 그리움 지피고 있다 하면 돼. 한적한 오솔길 구름 꽃구름 비창 풀고 파랗게 물든 바람꽃으로 파랗게 물든 바람꽃으로 바람꽃으로 깃 편 채 깃 편 채 바람꽃으로 깃 바람꽃으로 깃편 채 그리움 지피고 있다. 바람꽃으로 바람꽃 파랗게 물든 바람꽃으로 그냥 그리움에 그리움 지피고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올 때 그러니까 아까 제목이 이상하다 그랬죠. 구절초를 해서 구절초 구절초만 해. 구절초만 구절초만 해도 되잖아요. 구절초 노연이 산들바람 다가서는 계곡 운무속 속 청량한 물소리가 화음 붙인다. 여기저기 은은한 꽃향기 그래 꽃향기 구절초니까 여기저기 은은한 꽃향기 눈 안에 서린다. 등산로 길섭에 피어난 추억 비탈길에서도 달콤한 촉함으로 하늘하늘 그러면 구절초가 되잖아요. 가슴으로 피어 가슴으로 지는 꽃 구절초도 되고 추억도 되고 환한 미소로 세월 바꿔서서 살랑살랑 구절초도 되고 추억도 되고 나는 가벼움으로 나르는 을 해줄까? 나르는 원래 사투리예요. 예. 나는이 맞아요. 나르는 가벼움으로 따스함 드리우는 사색의 그림자 한없는 코요 두 손으로 모아 빛나는 햇살로 말리며 그리움처럼 요 그리움처럼 있네. 그냥 이슬적시여 이슬적시여 어제를 하얗게 지우듯 단한 속살로 오르만진다. 한적한 오솔길 꽃구름 빗장 풀고 파랗게 물든 바람꽃으로 그리움 치피고 있다. 됐죠? 이렇게 쓰면 아마 어디 응모하면 상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상 받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있어요. 원산보기가 있는데요. 원산보기요. 자, 교정권이요. 아, 서린 입김처럼 찾아오는 수식구가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또 있잖아요. 수식구가. 시린 입김처럼. 하나만 해. 신의 입김처럼 고집스러운 마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견뎌내는, 아까 견뎌 뛰고 내는 이라고 그랬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견뎌내는 숨막힌 해종일, 숨막힌 하루.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견뎌내는 숨막힌 하루. 또 내는 애태움만 발자국 새기고 있는 오솔길. 애태움만 애태움으로 발자국 새기고 있는 오솔길. 고요 내린 신발 밑바닥까지 은은 은밀히 맺힌 떨림. 좋은데요. 비바람 품은 가슴 몸부림치는 가슴에 해야지. 비바람 품은 가슴에 몸부림치는 계절의 춤 사이 시간의 내면에서 연신 손짓하는 언젠가 본 눈물 연신 손짓하는 눈물 언쟁의 빈을 상은으로 조일 때 조용한 조용히 예, 자자드는 노을빛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먼산보기 차라리 멍때리기 하든지 멍때리기
멍 때리기, 뭔 삼복이 멍 때리기 아니야? 멍 때리기? 이런 식으로. 멍 때리기. 신인 김처럼 지독히 고집스러운 마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견뎌내는 숨막힌 하루. 애태움으로 발자국 새기고 있는 오솔길. 고요 내린 신발 밑바닥까지 은밀히 맺힌 떨림. 비바람 품 가슴에 몸부림치는 계절의 춤사위. 시간이 내면에서 연치 손치라는 눈물. 언쟁의 핀을 상은으로 조일 때 조용히 찾아드는 노을빛. 멍 때리기. 멍 때리기. 괜찮죠? 멍 때리기. 멍 때리기. 예. 멍 때리기. 멍 때리기. 예. 송원님 안녕하세요. 영권님 안녕하세요. 줄리님 교수님 반가워요. 영권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영권님, 송원님, 줄리님 반가워요. 줄리님, 영권님 반가워요. 송원님, 줄리님 안녕하세요. 줄리님, 송원님 반가워요. 영권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송원님 시신 멋집니다. 줄리님 구절초 피고 지는 추억 시신 멋져요. 영권님, 문우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네. 예, 영권님 별풍선 100개 선물했네요. 체키로와 카레스테 피로와인 땡큐. 영권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물망초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우님도 반갑습니다. 몇 분이야 지금? 9시 2분이나 아닌데? 아, 10시 23분. 아, 20분 지각했어요. 20분. 물망초님 20분 지각이시오. 지각 좀 말아요. 진짜. 아니, 밥 먹고 나면은 뭐 10시 이전에 다 밥 먹잖아요. 에? 설거지까지 다 끝낸데 9시까지 끝내잖아. 왜 지각하셔? 왜? 지각한 사람 손바닥 하나 맞기. 물망천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우님 반갑습니다. 영권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물망천님, 송원님, 줄리님 반가워요. 송원님, 물망천님 어서오세요. 영권님, 물망천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묘짜리? 묘짜리요? 묘짜리? 모짜리가 아니고 묘짜리요? 잡아준 자리에도 성품이 묻어있고 소박한 산세 풍경. 머물지 소박한 산세 풍경. 머물지 않겠구나. 멈추지 말라는 유언. 새록새록 움튼다. 소박한 산세 풍경이 머물지 않는다고? 잡아준 자리에도 성품이 묻어있고. 이건 좋은데. 소박한 산세 풍경 머물러. 소박한 산세 풍경 머물지 않겠구나가 좀 이상한데. 멈추지 말라는 유언. 새록새록 좀 이상한데요. 몇백년 비가 와도 쓸리지 않는 마음. 이어진 풍진시심 여태껏 되뇌이고 풍류에 심취한 운율 가슴속에 울린다. 뭐 요짜리인데. 천년이 지나가고 그 모습 변치 않고 강원의 산골짜기 푸르름 강직한 채 이어질 문학의 여운 또렷하게 남긴다. 묘짜리인데. 묘짜리가 이렇게 가죠. 일단 이건 좋아. 이건 좋고. 이어진 풍진시심 여태껏에는 강원의 골짜기 푸르름 간지간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어진 풍진시심 여태껏 드네요. 몇백 년 비가 와도 쓸리지 않는 마. 요거 좋은 것 같은데.
요것이 좋은데요. 요짜리 송은 잡아준 자리에도 성품이 묻어 있고, 잡아둔 자리에, 잡아둔 자리에도 성품이 묻어 있고, 몇백 년 비가 와도 쓸리지 않는 마음, 풍류에 심취한 운율, 가슴 속에 여울진다. 이게 좋은데요? 예, 이게. 자, 묘자리, 송은, 잡아둔 자리에도 성품이 묻어 있고, 몇백 년 비가 와도 쓸리지 않는 마음, 풍류에 심취한 운율, 가슴 속에 여울진다. 이게 좋은데요? 이게 좋은 거. 나머지는 조금 어떻게 약해요? 나머지가 약합니다. 예. 자, 나머지가 약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물망초님 거 있던데. 물망초님의 왜 몰랐을까? 시조네. 어여여, 뭐야? 뭘 사라졌어? 어? 사라졌어. 왜 몰랐을까? 삼킬 수 없는 밤이 긴 턴을 스치는 날. 산마로 치는 노을, 한국자 듬뿍 퍼서 좋구요. 님 생각 그리운 마라. 훌쩍이며 먹었지. 오, 좋아요. 한 그릇 목을 넘겨 사흘이 다 지나도 겨울녘 바짝 마른 장작불 타는 내용. 몸속은 불덩이 되어 붉게 아파치. 오, 좋아요. 조화를 태우다만 소화를 태우다만 그리 바람이 다가와서. 그리움 아니야? 그리움, 소화를? 왜 소화를요? 그리움 태우다만 바람이 다가와서 살며시 수줍 은이여, 은. 수줍은 듯 귀뜸이요, 곧뜸이 아니고 왜 귀뜸이, 곧뜸이 뭐야? 귀뜸 준 그 한마디를 붙여. 한마디. 그것은 숙성이 덜 된 사랑이라 그렇대. 그것은 숙성이 덜 된 사랑이라 그렇대. 괜찮은데요? 와, 왜 몰랐을까? 좋아요. 제목도 괜찮고. 삼킬 수 없는 밤이, 응? 긴 턴을 스치는 날, 산마로 지는 노을, 한국자 듬뿍 퍼서, 님 생각, 예, 그리움이 있네? 님 생각, 응? 아, 그리운 마라, 보고픈 마라, 응? 님 향한 보고픈 마라 훌쩍이며 먹었지. 한 그릇 목을 넘겨 사흘이 다 지나도 겨울녘 바짝 마른 장작불 타는 내용. 몸속은 불덩이 되어 붉디붉게 아파치. 그리움 태우다만 바람이 다가와서 살며시 소주분 듯 귀뜸 준 그 한마디. 그것은 숙성이 덜 된 사랑이라 그렇대. 와, 좋아요. 아, 이 시조의 달인이네, 달인. 야, 이 뭐 시조집에 넣으면 좋겠네요. 왜 몰랐을까? 제목도 좋네요. 이인환 시조집, 왜 몰랐을까? 예, 제목도 좋습니다. 예. 이게 시조집 제일 첫 장에 넣으세요. 예. 시조집 제1편에 넣으세요. 1편에. 좋네요. 아, 물망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영권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물망처님 송호님 줄리님 영권님 반가워요. 송호님 물망처님 어서오세요. 영권님 물망처님 안녕하세요.
물망처님 요짜리가 명당이군요. 멋져요. 영권님 애도의 심정을 노짜리를 통해 봅니다. 성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성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영권님 왜 몰랐을까? 구절구절 녹아있는 시시 멋져요. 성원님 시조 시시 멋집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조의 달인, 물망초 만세! 물망초, 또 있네요. 또 있어요. 물망초님의 시조, 또 임종 있네요. 누가 죽었나요? 누가 죽었어요? 그 어떤 의미 잃은 무거운 병원 공기, 머문과 떠남과의 무채색 경계선에 꺼지는 희미한 목숨, 바라보는 한순간. 바라보는 한순간. 바라보는 눈물샘. 눈물샘 그래야지. 눈물샘. 바라보는 눈물샘. 이렇게.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의미 잃은 세상에 세상사 의미 잃은 무거운 병원 공기 머문과 떠남과의 무채석 그 경계선 무채석 그 경계선 꺼지는 희미한 꺼지는 먼 목숨 꺼지는 마지막 목숨 해 마지막 목숨 꺼지는 마지막 숨결 한다는 꺼지는 마지막 숨결 바라보는 눈물샘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임종 세상사 의미 잃은 무거운 평온 공기 머문과 떠남과의 무채석 그 경계선 꺼지는 마지막 숨결 바라보는 눈물샘 괜찮죠. 네. 자 우리 물망초님 참 시조 잘 쓰시는 물망초님 시조 잘 쓰면서 어리광도 제일 많은 물망초님 네 너무 겸손하니까 예, 어리광까지 늘어났어요. 예. 이제는 어리광하지 마시고 후배들 좀 잘 키워주세요. 네 시조의 달인 물망초님 어리광 그만하시고 이제 후배들 좀 키워주세요. 알았죠? 어리광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잘 쓰면서 어리광 하시면 되겠습니까? 후배들 좀 키워주세요. 네. 어리광 하지 마세요. 예. 네. 어리광 하지 마십시오. 응? 김경수는 왜 안 와? 김경수, 민재님. 민재님은 왜 안 오냐고. 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자는 거야? 어? 이 시간에 주무셔? 잠이 와? 홀로 서기. 홀로 뛰고 서기. 이 시간에 잠이 오는 거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문장력 기르게 들어오셔. 방송 훈련 좀 하셔. 나무들은 온종일.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제자리에 서 있다. 홀로 서기. 나무들은 온종일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게 나무들은 온종일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있다면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나무들은 온종일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을 바라보며 제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원점 찍지 말고 산들바람 불어오면 크고 작은 가지마다 제 리듬으로 각
각자의 리듬으로, 각자, 응? 각자의 리듬으로, 반기는 몸짓을 한다. 그치. 흔들리는 잎들은 찬란한 빛 반사하며, 제 그림자 디디고 서서, 응? 디디고 서서 환호성을 지른다. 흔들리는 잎들은 찬란한 빛 반사하며, 제 그림자 디디고 서서 환호성을 내지른다. 하늘 향해 손 흔들며, 형용할 수 없는 맑은 향기 퍼올린다. 별들이 빛나면 어둠 속에 스며드는 고독. 사랑하는 얘기 알리지 못한다고? 별들이 빛나면 어둠 속에 스며드는 고독. 사랑하는 얘기 알리지 못한다고? 이상해. 별들이 빛나면 어둠 속에 스며드는 고독. 떼어내려 몸부림 뭉친다. 뭐 이 정도로 하지. 다가갈 수 없는 외로움이 사무치면, 그냥 외로움이 사무치면, 홀로 서서는 제목이잖아. 외로움이 사무치면 스쳐가는 바람결에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나도 곧 떠날 거야. 저마다 기다림 속에 침묵하고 있다? 근데 이상하네. 여기가 지금 홀로 서기잖아요. 홀로 서기인데 나도 떠날 거라고? 응? 홀로 서기인데? 나도 곧 떠날 거라고? 홀로 서기잖아. 홀로 서기인데 나도 곧 떠날 거야 해버리면 안 되잖아. 나도 곧 떠날 거야? 뭔가 이상하죠. 홀로 서기잖아요, 제목이. 근데 나도 곧 떠날 거야 해버리면 안 되잖아. 저마다 나도 곧 뭔가 안 맞아. 제목하고 안 맞아. 출발은 좋은데 홀로 서기. 나무들 온종일 태양을 바라보며 제자리에 서 있다. 나무. 산들바람 불어오면 크고 작은 가지마다 각자의 리듬으로 반기는 몸짓을 한다. 좋고요. 흔들리는 잎들은 찬란한 빛 반사하며 제 그림자 디디고 서서 환호성을 내지른다. 좋고요. 하늘 향해 손 흔들며 형용할 수 없는 맑은 향기 퍼올린다. 좋고요. 별들이 빛나면 어둠 속에 스미는 고독 떼어내려 몸부림친다. 좋고요. 외로움이 사무치면 스쳐가는 나뭇가에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나도 곧 저마다 기다림 속에 침묵하고 있어.
이상한데 나도 곧 떠날 거야 하는데 그냥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하고 끝내버려도 되지 뭐. 그래놓고 나무가 시가 아니야. 이 나무 아니야 나무. 속삭인다 그래놓고 홀로서기 연습 중 뭐 이런다든가. 응? 홀로서기 연습 중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자 봐봐요. 나무 민재 잠자지 말고 와서 문장 훈련하시오. 나무 민재 온종일 태양을 바라보며 제자리에 서 있다. 산들바람 불어오면 크고 작은 가지마다 각자의 리듬으로 반기는 몸짓을 한다. 흔들리는 잎들은 찬란한 빛 반사하며 제 그림자 디디고 서서 환호성을 내지른다. 하늘 향해 손을 들며 형할 수 없는 맑은 향기 퍼올린다. 별들이 빛나면 어둠 속에 스며드는 고독 떼어내려 몸부림친다. 외로움이 사무치면 스쳐가는 바람결에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홀로 서기 연습 중. 이렇게. 그러면 시가 되죠? 됐죠? 네. 문장 훈련합시다. 결석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문장 훈련을 해야 성장하죠. 네? 결석하고 그러면 문장력이 성장 않습니다. 네. 알았죠? 뭐야? 이거는 뭐야?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자, 내 마음. 쭉 뻗은 길. 변화 없는 길이라서 재미가 없어. 돌담길이 더 좋아. 하늘에 열린 새의 길, 날개를 움직이는 길, 날개 펴, 움직이는 길,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고, 울고 싶은 대로 실컷 울고, 실컷 울며, 가는 길, 이렇게. 사진 찍으려다 세 번이나 놓치고, 태풍이 지나간 하늘의 빙가지 위, 가을만 덩그레 남아있다. 그 길 위에는 사진 찍으려다 세 번이나 놓치고 태풍이 지나간 하늘의 빙가지 위 가을만 덩그레 남아있다. 됐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내 마음, 마음길. 마음길을 하면 어때? 마음길. 홍순호. 쭉 뻗은 길. 변화 없는 길이라서 재미가 없어. 돌담길이 더 좋아. 하늘에 열린 새의 길. 날개펴 움직이는 길.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고 울고 싶은 대로 실컷 울며 가는 길. 그 길 위에는 사진 찍으려다 세 번이나 놓치고 태풍이 지나간 하늘에 빈 가지 위 가을만 덩그레 남아있다. 됐죠? 네. 자, 됐습니다. 네. 성호님 시조시신 멋집니다. 영권님 죽음의 지음에서 울컥 눈물샘 멋져요. 아, 물망천님 죄송합니다. 결석 좀 알아요. 지각 좀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어리광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후배들 키울 때예요. 물망천님, 문호님들 고맙습니다. 영권이 바람에 흔들리는 고독이 외로움의 속도감으로 홀로서기 인식하게 합니다. 줄리우님 홀로서기 시심 감성 표현 좋아요.
물망초님, 나무가 홀로 서서 아름다운 삶을 그려가는 멋진 시심이군요. 영꼬님, 실제하는 길과 실제진 길을 묘사한 시심 어째요? 네, 줄리유님, 나의 길 시심 좋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아, 약산에서. 자, 교정본입니다. 약산에서. 달무리, 간은 빼고, 달무리 진 밤하늘. 갑판 위에 앉아 바라보며, 조용히, 예? 조용히 상념에 빠진다. 바다에도 하늘에도, 마음 언저리에도, 응? 떠 있는, 항상, 언저리에도, 어? 항상 떠 있는 달 그림자. 사는데 바빠. 아, 잊고 살다가 고단한 뒷박질 뒤로 하다 붙이죠. 어제와 오늘을 반추해 본다. 에? 반추해 보는 시간.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노망. 노망은 꽃보다 아름다운 해변에 누워 세상을 다 얻은 듯 눈가에 빛나는 별을 띄운다. 눈가에 눈망울에 어? 빛나는 별을 띄운다.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노망은 노망이라고 그래. 노망. 낭만을 해. 낭만은.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낭만은 꽃보다 아름다운 해변에 누워 세상을 다 얻은 듯 눈망울에 빛나는 별을 띄운다. 눈망울에 빛나는 별을 띄운다. 그래도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괜찮은데요? 약산 바닷가 같은데? 약산 바닷가에서 봄매 달무리 진 밤하늘 갑판 위에 앉아 바라보며 조용히 상념에 빠진다. 바다에도 하늘에도 마음 언저리에도 항상 떠 있는 저 달 그림자. 사는데 바빠 잊고 살다가 고단한 뜀박질을 뒤로하고 어제와 오늘을 반추해 보는 시간.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낭만은 꽃보다 아름다운 해변에 누워 세상을 다 얻은 듯 눈망울에 빛나는 별을 띄운다. 좋죠? 오, 좋은데요? 상당히 좋은데 점수가 높네요. 예, 어디 한번 응모해 보세요. 예, 아주 점수가 높습니다. 예. 예, 영꼬님, 흘려보낸 시간을 생각하는 낭만이 큰 발견 같아 아름답습니다. 달 그림자조차도 아름답다고. 줄리님, 약산 바닷가에서의 낭만 감성 멋져요. 예. 자, 여러분. 아, 여러분. 작품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물망초님, 약산 바닷가에서 바라본 전경이 그리도 멋지네요. 네. 아, 아직 있나? 노을 속에 피어나는 꽃이요. 노을 속에 피어나는 꽃. 자, 교정권입니다. 노을 속에 피어나는 꽃. 노을빛 번져가는 황혼의 언덕. 노을 속에 피어나는 꽃 해놓고는 노을빛 쓰고 황혼 쓰고. 노을빛이 있으니까 황혼은 쓸 필요 없지. 노을빛 번져가는 처언덕. 이렇게. 힘들었던 은빛 상념 걸치고 호수의 음료를 듣는다. 노을빛 번져가는 저언덕 아래. 저 언덕 아래 노을빛 번져가는 언덕
언덕 아래 힘들었던 은빛 상념 거치고 호수의 음률 너 언덕 아래서 어? 힘들었던 은빛 상념 걸치고 어? 호수의 음률 듣는다. 산다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삶을 깊숙이 들이다보다 붙여주고 저마다 사연 가득한 이야기가 살아 숨쉰다 붙여주고 응? 사랑하는 것도 깊숙이 들이다보면 그냥 이렇게 하나만 해. 사랑하는 것도 깊숙이 들이다보면 저마다 사연 가득한 이야기들이 살아 숨쉰다 이렇게 보일 띄고 듯 멈추지 않고 떠도는 그런 바람 따라 물 그림자 치우며 변화를 꿈꾼다. 보일 듯 말 듯 멈추지 않고 떠도는 그런 바람 따라 물 그림자 치우며 변화를 꿈꾼다. 세월의 수레바퀴 사이셔도 없어? 수레바퀴 사이셔도 없네. 수레바퀴가 사이셔도 없네요. 사이셔도 없는 게 맞아요. 수레바퀴가 표준어고 수레바퀴 사이셔도 있는 거는 비표준어래요. 수레가 굴러가도록 밑에 된 바퀴를 수레바퀴라 하는데 레가 의예이고 이 수레에 사이숏이 없네요. 예, 사이숏이 없어요. 세월의 수레바퀴 흔적 속 지나온 얼룩 바람에 헹궈 햇볕에 말린다. 이른이 넘은 지금 이때가 가장 마음이 여유롭고 즐겁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네요. 뭐예요? 제목은요? 노을 속에 피어나는 꽃? 그냥 황혼하지. 황혼? 노년. 노을빛 번져가는 언덕 아래서 힘들었던 눈빛 상념 걸치고 호수의 음률 듣는다. 사랑하는 것도 깊숙이 들이다보면 저마다 사연 가득한 이야기들이 살아 숨쉰다. 보일 듯 말 듯 멈추지 않고 떠도는 구름 바람 따라 물 그림자 치우며 변화를 꿈꾼다가 좀 안 맞아. 그냥 요거를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안 맞은 것 같은데 바람 따라 물그름자 치우며 세월의 수레바퀴 흔적 속 지나온 얼룩 바람에 헹궈 햇볕에 말린다. 이게 맞잖아. 변화를 꿈꾸는 건 아니잖아. 이른이 넘는 지금 이때가 가장 마음이 여유롭고 즐겁다. 변화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고 즐겁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변화를 꿈꾸지 않아야 여유로워요. 변화를 꿈꾸면 여유롭지 않아요. 노년이 맞는데 나의 노년이 맞자. 그죠? 나의 노년 김방순. 노을빛 번쩍하는 언덕 아래서 힘들었던 은빛 상념 걸치고 호수의 음률 듣는다. 사랑하는 것도 깊숙이 들이다보면 저마다 사연 가득한 이야기들이 살아 숨쉰다. 보일 듯 말 듯 멈추지 않고 떠도는 구름 바람 따라 물 그림자 치우며 세월의 수레바퀴 흔적 속 지나온 얼룩 바람에 헹궈 햇볕에 말린다. 이르니 넘은 지금 이때가 가장 마음이 여유롭고 즐겁다. 그래야지 맞죠. 변화를 꿈꾸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네. 맞죠? 제가 한 말이 맞을 거예요.
자, 내놓다, 내놓자마자 빛내다, 성내다, 탐내다, 겁내다, 해내다, 퍼내다, 따내다, 떠내다. 이렇게 세자일 때는 다 내다가 붙어요. 그죠? 근데 견뎌내다, 밝혀내다, 만들어내다, 이루어내다, 이렇게내다 이렇게 네자 이상으로 갈 때는 네다가 다 떨어져요. 이상하게. 신기하죠? 견뎌 띄고 내다, 밝혀 띄고 내다, 만들어 띄고 내다, 이루어 띄고 내다, 이렇게 띄고 내다. 이상하죠? 세자일 때는 다 붙어요. 다 붙잖아요. 빛내다 붙죠? 성내다 붙죠? 탐내다 붙죠? 겁내다 붙죠? 해내다 붙죠? 퍼내다 붙죠? 따내다 붙죠? 떠내다 붙죠? 다 붙어요. 세자일 때는 다 붙어. 근데 네자부터 견뎌내다, 밝혀내다, 만들어내다, 이루어내다, 이렇게 내다. 네자 이상은 다 뛰어. 네다가 떨어져.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민재님의 나무 했고요. 그리고 물망초님의 왜 몰랐을까? 물망초님, 예, 그, 시조집 낼 때, 이, 왜 몰랐을까? 요것을 제목으로 해보세요. 시집 제목.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몰랐을까? 예. 아, 물망, 아니, 이인환 시조집. 왜 몰랐을까? 멋지죠? 멋지죠? 물망초님의 임종 있고요. 영권님의 구절초 있고요. 아, 그리고 영권님의 멍 때리기 했고요. 그리고 송호님의 묘짜리 했고요. 아, 홍순홍님의 마음길 했고요. 아, 본매님의 약산 바닷가에서 했고요. 그리고 김방수님의 나의 노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네. 아, 줄리우님 약산 바닷가에서 낭만 감성 멋져요. 물망초님 약산 바닷가에서 바라본 전경이 그리도 멋지네요. 줄리우님 노을 속에 피어난 인생 관조 시시 멋져요. 물망초님 험한 세상의 회오리 속에서도 삶의 감성은 노을에도 꽃을 피우는 시시 멋져요. 네, 물망초님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지 말어. 그냥 해. 어? 이인환 시조집. 그래요. 그. 왜 몰랐을까? 얼마나 좋아요. 예. 자, 송호님 없다 하고요. 네, 용꼬님 다 했다 하고요. 물망초님 다 했다 하고요. 치리님, 치리 우리 막내 왔네. 역시 막내가 멋져. 막내 말이야. 결석을 안 차나요, 여러분. 예? 좀 막내를 닮으세요, 여러분. 예, 용꼬님, 예, 치리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자, 오늘은 이걸로 하고요. 자, 이거 하나 하죠. 아, 2009년에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관계입니다. 관계. 유태한 시인의 관계입니다. 자, 관계 한번 볼까요? 드라마를 보며 사과를 깎는다. 예, 사각사각 빨간 스토리가 벗겨지며 와 멋지네요. 사과를 깎는다 해놓고 사과와 연결시켜서 드라마를 사각사각 빨간 스토리가 벗겨진다고. 이런 게 점수가 좋죠. 드라마는 색이 노랗게 변해버려요. 빨간 표피가 접시 위로 길처럼 흘러내린다고. 이야, 길처럼 흘러내린다. 이야. 실제로 그러잖아요. 껍질을 딱 까면 길처럼 이렇게 흘러내리죠. 빨간 표피와 당도의 관계처럼 아내의 웃는 표정 뒤에 행복은 얼마나 될까? 그렇죠. 아내가 웃는다고 그래서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 빨간 표피와 당도의 관계처럼 아내의 웃는 표정 뒤에 행복은 얼마나 될까? 야, 좋죠? 먹기 알맞게 분할되어 접시에 담겨 있는 사과, 혹은 아내와 나의 드라마, 아내가 포크에 찍어내민다. 향기가 풍겨온다. 여주인공,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포장된 과거가 푹신한 소파처럼 놓여있는 방안, 사랑하는 남자와의 마지막 관계,
여주인공은 아무 일 없는 듯 다른 남자와 결혼하리라. 이 뻔하다. 결말을 앞에 놓고 아내는 또 포크를 내게 내민다. 향기는 어디로 갔는가? 반전 없는 날들이 15년. 이젠 단련이 되었을 만도 하지만 되었을 만도 할 때부터요. 되었을 만도 하지만 여주인공의 사연 앞에서 아내는 눈물을 훔친다. 문득 사과씨 속에 녹화된 사과씨 속에 녹화된 사과나무의 드라마에서 기가 막히죠. 아까 사과를 깎으니까 계속 사과와 연결시켜 드라마와 사과와 이게 사과씨 속에 녹화됐다고 이렇게 사과씨 속에 녹화된 사과나무의 드라마에서 꽃피던 시절 지나간 나비가 향기로 기록된 건 아닐까? 지나간 나비가 향기로 기록된 건 아닐까? 좋죠? 스쳐가는 생각, 한 번의 터치로 한 여자의 역사가 넘겨지고 또 과도처럼 나를 세우고 누워 드라마 깎기라도 하겠다는 듯 계속 사과 깎기하고 드라마로 연결시켜서 드라마 깎기로 연결시키죠 또. 과도처럼 나를 세우고 누워 드라마 깎기라도 하겠다는 듯 TV 속 남녀의 정사를 맛본다. 시방이 텅 비어가는 아내와 내가 시방이 텅 비어가는 아내와 내가 TV 속의 남녀의 정사를 맛본다고 드라마 속에 남녀가 정사 씬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야, 이런데 63년생이네요. 63년생 강원도 국문과 졸업했네요. 예. 강원고의 국어교사가 당선됐네요. 야, 이렇게 해서 당선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드라마가 있고 사과를 깎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사과를 깎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실제 화자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거 삼각관계를 교묘하게 끌어가는 거죠. 자, 먼저 드라마를 보면서 사과를 깎는 건 아내예요. 아내가 지금 사과를 깎고 있어요. 근데 그 사과 깎는 것과 드라마를 연결시켜요. 사각사각 빨간 스토리가 벗겨진다고 이렇게. 그리고 드라마는 색이 노랗게 변해버린다고. 그렇죠. 빨간 사과가 표피를 깔면 노랗게 변해가죠. 속살이 노라니까. 그리고 빨간 표피가 접시 위로 길처럼 흘러내려요. 그렇죠. 깎으면 그 사과의 빨간 껍질이 말이죠. 접시에 길처럼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요. 빨간 표피와 당도의 관계처럼 아내의 웃는 표정 뒤에 행복은 얼마나 되겠냐. 아내와 시적 화자의 관계죠. 먹기 알맞게 분할되어 접시에 담겨있는 사과 혹은 아내와 나의 드라마 아내가 포크에 찍어 내밀어요. 그때 향기가 풍겨와요. 그리고 사과향이 풍겨오겠죠. 여주인공,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포장된 과거가 푹신한 소파처럼 놓여있는 방안. 남자, 사랑하는 남자와 마지막 관계. 여주인공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지. 이게 결말이 뻔하다는 거죠. 이 뻔한 결말을 앞에 놓고 아내는 또 포크를 내게 내밀어요. 사과 한 조각 더 주는 거죠. 향기는 어디로 갔는가? 반전 없는 날들이 15년. 아마 시적 화자와 이 아내와의 관계가 지금 결혼생활 15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단련이 되었을 만도 하지만 여진공의 사연 앞에서 아내는 눈물을 훔친다고. 아내는 지금 드라마에 심취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봐봐요. 문득 사과 속에 녹화된 사과나무의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사과하고 드라마를 연결시키잖아요. 사과 속에 사과 씨 속에 녹화된 사과나무라고 그 사과나무의 드라마에서
꽃피던 시절 지나간 나비가 향기로 기록된 건 아닐까 스쳐가는 생각 한 번에 어쩌면 이 드라마가 사과나무인지 모르겠어. 드라마의 제목이 사과나무일 가능성도 있죠. 지금 스쳐가는 생각 한 번의 터치로 한 여자의 역사가 넘겨지고 또 과도처럼 나를 세우고 누워 드라마 깎기라도 하겠다는 듯 TV 속 남녀의 정사를 맛본다고 남녀의 정사 관계를 뭐 시청한다 이러지 않고 맛본다 했잖아요. 시각 이미지를 뭘로 미각 이미지로 바꿔버렸죠. 마무리 시방이 텅 비어가는 아내와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서 사과를 깎아 먹는 그런 과정을 자 사과 깎는 것 그 다음에 드라마 그 다음에 아내와 나 이 삼각관계를 아주 교묘하게 연결시키면서 시적 영상을 꾸려나간 이 작품이 당선작이 됐습니다. 강원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 됐어요. 심사평을 한번 볼까요? 심사평.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15분의 응모작 가운데 마지막까지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나무 위의 아이 그리고 오징어 그리고 이 관계였다. 한서영 씨의 작품들은 오랜 습착의 흔적이 역력히 보였다. 나무 위의 아이는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를 동경하는 순수성과 추상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면이 보였다. 그러니까 어떤 동심의 순수성하고 추상적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형상화했다. 시적 형상화했다. 그 점이 점수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약점이냐? 작품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의 서정적 틀에 너무 고착되어 있었다. 너무 그 빤한 서정적 틀이었다. 그 말이죠. 독창석이 미흡했다는 거죠. 낯설게 하기가 돼 있지 않다. 새롭게 읽히지 않는다. 낯설게 하기가 부족하다고 말이야. 새로운 해석이 없다. 말이야. 새로운 해석이 없다. 그게 약점이어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시적 언어 감각과 어휘 선택, 언어 배치에 따르는 문장 호응도, 이런 것도 좀 부족했다. 예? 시적 언어 감각, 그리고 어휘 선택, 시어 선택, 그 시어의 배치, 이런 것이 좀 세련되게 해라. 또 오징어는 뭐냐면 일정한 문학적 수준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오징어는 선착장의 풍경으로 죽어가는 오징어를 통해 이 시대의 삶의 알레고리를 잘 형상화했어요. 이 시대를 잘 풍자했다고. 그리고 긴장감 있는 리듬감과 그리고 상황묘사 이미지도 있단 소리죠. 언어 구사 능력, 시어 배치 능력도 있죠. 그런데 약점은 뭐냐? 시적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약해.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된다. 뭔가 뭐 강렬한 뭐 어떤 깨달음 하나. 다른 사람이 못 본 어떤 각도로 삶을 해석하면 이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없었다. 독창성을 지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독창성 문제, 새로운 해석하기 없다는 거죠. 그런데 관계, 아까 읽었던 이 작품은 입체적 구성으로 드라마와 나, 그러니까 TV 드라마가 있고 사각각는 아내가 있고 시적 화자가 있고 이 세 삼각관계,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이, 틈의 장면을 절묘하게 매치해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형상화시킨 좋은 작품이라는 거죠. 이게 독창적인 구조가 점수를 얻었고 시적 언어감각, 이런 시적 시어 배치 능력, 그리고 시의 생명인 리듬감각 이런 것까지 고루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당선작으로 밀었다. 모두 다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런데 약점이 있다면 평범하고 안일한 소재 선택 그리고 추상적인 시제들은 고려해야 될 요소들로 남는다. 그러니까 너무 평이한 소재 선택이었다. 그리고 추상적인 시제들 이런 것도 좀 이미지화 시켜라.
당선을 축하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훈련을 하라 그 말이죠. 한양대 명예교수인 이승우님 그리고 한국신협회 이영춘님이 심사를 했네요. 네. 참고가 됐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09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관계 유태안. 드라마를 보며 사과를 깎는다. 사각사각 빨간 스토리가 벗겨지며 드라마는 색이 노랗게 변해버린다. 빨간 표피가 접시 위로 길처럼 흘러내린다. 빨간 표피와 탕도의 관계처럼 아내의 웃는 표정 뒤에 행복은 얼마나 될까? 먹기 알맞게 분할되어 접시에 담겨 있는 사과. 나는 이 사과 자리에 추억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추억. 어? 먹기 알맞게 분할되어 접시에 담겨 있는 추억. 이래야 되지 않을까? 혹은 아내와 나의 드라마, 아내가 포크에 찍어 내민다. 추억이면은 아내가 포크에 찍어 내민다 할 때 의미가 있잖아요. 향기가 풍겨온다. 여주인공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포장된 과거가 푹신한 소파처럼 놓여 있는 방 안, 사랑하는 남자와의 마지막 관계. 여주인공은 아무 일 없는 듯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리라. 이 뻔하다. 결말을 앞에 두고 아내는 또 포크를 내게 내민다. 향기는 어디로 갔는가? 반전 없는 날들이 15년. 이젠 단련이 되었을 만도 하지만. 되었을 만도. 이때 많은 조사요. 예, 여주인공의 사연 앞에서 아내는 눈물을 훔친다. 문득 사과시 속에 녹화된 사과나무의 드라마에서 꽃피던 시절 지나간 나비가 향기로 기록된 건 아닐까. 스쳐가는 생각 한 번의 터치로 한 여자의 역사가 넘겨지고 또 과도처럼 나를 세우고 누워 드라마 깎기라도 하겠다는 듯 TV 속 장사를 맛본다. 시방이 텅 비어가는 아내와 내가. 예. 자, 멋지죠? 예. 자, 자, 물망천님 묘사가 신비롭네요. 네, 줄리님 시 창작이 어려워요. 네. 어렵죠? 쉬우면 누구나 시인이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시인이 따로 있는 거죠. 전국 김영랑 101장 대상 수상작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악 나오세요. 전국 김영랑 101장 대상 수상작 민족 시인 박덕은. 거칠고 탁한 물살에 가슴에 박힌 것들이 소구름 개우며 조여올 때 비명 같은 시로 부수고 깨뜨려 물길 막으며 길길이 날뛴 발자국 하나씩 무너뜨린다. 꺾이고 뒤틀린 행간에서 날이 선 펜촉이 푸르러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불사르는 절박함. 겨이 빗살 물고 온 둥그런 울림. 짓눌렀던 시어들이 일제히 새벽 입고 수면 위로 날아오른다. 앞으로 안으로 환해지는 숨결. 조국의 사냐로 퍼져나가 막다른 골목에서 떨고 있는 아픔에까지 파르스름이 가 닿는다. 네. 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우리와 함께 결석하지 않고 문장올리는 하고 있는 줄리님, 치리님, 물망초님, 영꽃님, 송원님, 네, 멋진 분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 겨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함께 한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